알게 돼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암암리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픈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저 같은 경우는 등, 가슴, 어깨, 팔, 하체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 대부분 등, 어깨를 하더라고요. 내추럴 정체전 있습니다. 예.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엔 이 시력팀이 좀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뭐 참가하고 싶으면 사실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제 내추럴인 걸 어떻게 믿냐, 뭐 병원에 가서 인증해라, 혈액 검사 받아라, 뭐 해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뭐 저를 말고 다른 분들을 향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특히 뭐 특정 단체 있으면 다 뭐 약물 사용자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전국체전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약물 사용자라는 건 정말 오해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변에서 아닌 거를 알고 있으면 스스로 사실 창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왜냐면 주변에 다 알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주변인들은 이 사람이 약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에서는 한번 믿음을 갖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편견 갖고 몸이 너무 좋다고 해서 에이 무조건 약물 사용자라고 이렇게 모세를 박지 마시고, 한번쯤 그 사람의 행적과 뭐 주위 사람이나 이런 거를 한번 면밀하게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 그걸로 하여금 내추럴이구나 아니구나를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좋다고 약물 사용자라면은 저도 뭐 제 스스로 좀 쑥스럽지만 아니에요? 저희 선배님 중에도 정우체전 메달리스트 중에 내추럴 선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합을 참가하세요. 네, 물론 경량급이지만 이번에 메달은 못 따셨더라고요. 근데 메달도 따셨었고 국제대회에서 입상도 하실 정도로 몸도 좋으시고 내추럴로 묵묵히 지금도 운동하고 계십니다. 예. 정우체전 선수는 다 약물을 쓴다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정우체전에서 약물을 쓰지 않으면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약물을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이렇게 구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암암리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픈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 내추럴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캐면 다 나옵니다. 예. 반대로 내추럴 정말 운동한 사람은 당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추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운동하셔도 훨씬 좋을 거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4분할로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완성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3분할로 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운동할 때부터 3분할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운동 양을 좀 조절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등, 가슴, 어깨, 팔, 하체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 대부분 등, 어깨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슴이 좀 좋다 보니까 가슴의 비율을 좀 줄여요. 등을 강하게 하고 가슴을 살짝 비율을 줄여주고 똑같아요. 어깨를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체. 하체한 날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녁에는 복근이랑 유산소 정도 하니까 몸에 엄청나게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컨디션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좀 비슷한 게 팔, 이두랑 가슴만 저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덜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트레이닝 양은 많이 줄였고. 근데 줄여도 계속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줄여도 계속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등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하체랑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항상 어려움이 났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늦게까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동 그리고 즐기면서 하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내추럴 보디빌딩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띄엄띄엄이지만 하긴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